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이선옥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모의고사 바로 문법 파트로 들어갈 텐데요. 언어 지식, 그 다음에 문자어휘 파트, 문법 파트, 독해, 그 다음에 청해로 나뉘어져 있는 이 순서 안에서 바로 문법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역시 유형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문법 형식 판단, 두 번째는 문장 완성, 그렇죠. 순서 맞추기였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문맥 이해였었죠. 좀 긴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문법적인 요소 혹은 접속사 등을 골라내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역시 좀 중요하고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몇몇 개의 문제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일단 문법 형식 판단에서는 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4페이지의 4번의 내용인데요. 자, 가이코쿠고, 가이코쿠, 외국어죠. 자, 외국어는 니혼고 그 다음에 데키마생이라고 나왔습니다. 데키마생,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때 한국어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본어는 일본어를 못해요. 좀 어색하죠. 외국어는 일본어밖에 못해요. 아, 뭐뭐밖에 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1번과 그리고 3번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다 only, 오로지, 오직 하나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뭐뭐만이라는 낱개가 들어가야 하는지, 뭐뭐밖에라는 시가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같은 말 아닌가라고 혼동하셨을 텐데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으니 반드시 정리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낱개는 오로지 그것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긍정형으로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칠판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점, 점 하나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그렇죠. 점만, 점 하나만 보이죠. 보이다라는 긍정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점 밖의 것들, 점 이외의 것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겠죠. 따라서 시가라는 단어가 바로 밖에 혹은 그 외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조사거든요. 자, 반드시 그 외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뭐뭐만 긍정형, 뭐뭐 외엔 부정형이 되는 것이죠. 자, 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있지망 원, 있지망 엔이라고 일본어에선 읽죠. 자, 원을 일본어에선 엔이라고 읽습니다. 있지망 엔, 낱개 아루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지금 내 주머니에는 딱 있지망엔만 있어. 그럼 있지망엔 이외의 여유 또는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있지망엔 시가 그 밖에는 없다라는 부정형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항에서 봤을 때 대기 마생,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바로 시가. 시가만 쓸 수 있는 것이고, 혹시 괄호 안에 낱개를 넣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뒤에 부분을 내끼마스 라는 긍정형으로 바꾸시면 옳은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죠, 다른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조사가 아닌 동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시따와 내일은 히마다까라. 히마다까라 무슨 뜻이죠? 그렇죠. 히마다, 나형용사로서 한가하다.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까라가 기본형 그대로 접속이 되어서 한가하기 때문에 이키마센까? 가지 않을래요? 자, 이때 이키마센까라는 표현은, 그렇죠, 어떤 장소에 가지 않을래요? 어떤 장소에 갑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을 가셔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구문, 이래서 구문이 중요하죠. 무언가를 하러 가다 라는 목표의 니 이쿠 라는 구문을 외웠습니다. 자, 뭐뭐 하러 가지 않을래요? 니 이키마센까? 니 이키마센까? 자, 앞에는 동사가 붙는데
바로 동사가 마스형으로 접속이 됐었죠. 따라서 놀다라는 동사는 아소부였었고요. 자, 아소부라는 동사의 마스형 아소비. 그런데 네가 없으니까 네까지 붙여져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놀러 가지 않을래요? 아소비니 이키마센카 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네가 괄호 바깥에 존재한다면 2번이 정답이 되고, 지금은 괄호 바깥에 네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블랭크, 빈칸 그 다음까지의 조사의 유무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맥 배열이죠. 문장 순서 맞추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형입니다. 퀴즈 같아서요. 자, 각각의 품사의 서로 관련성만 알고 있어도 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끼어 있다 한들 품사의 순서 알아맞추기로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래가라 자주 나오죠. 앞으로 이제부터 즉 미래를 암시하고요. 자, 마스 나온 거 보니까 겁니다 라는 미래 의지형을 나타내고 있네요. 거래가라 도서관 이키마스죠. 자, 이제부터 도서관 갈 겁니다. 아, 좋은 문장인데요. 한 가지 아쉽다면 도서관에 갈 겁니다. 도서관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해서 도서관 바로 뒤에는 그 장소에 갈 겁니다. 라고 해서 도착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착 장소를 나타낼 때는 네가 들어가도 좋고 애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도서관에 이키마스도 옳고요. 도서관에 이키마스도 옳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땐 지금까지 1번과 3번, 1번 아니면 3번이 제일 먼저 위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포트 오가 나왔습니다. 레포트를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이때 목적어를 가지는 서술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쓰다라는 동사, 가쿠라는 동사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와야지 되겠습니다. 레포토 카쿠, 레포트를 쓰다인데요. 이때 우리 갑니다는 장소에 갑니다도 되지만 무언가를 하러 갑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풀어봤었던 무언가를 하러 가다는, 그렇죠. 바로 니이쿠, 니이쿠라는 구문을 우리가 외웠었죠. 따라서 동사 가키라는 동사의 마스형의 그 다음에 붙어야 할 조사는 바로 1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좀 그어볼까요? 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맨 첫 번째 칸에 와야 올 수 있는 조사는 니를 제외한 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삼 그리고 레포토 오 가키니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별표에 해당되는 단어는 바로 4번 가키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완성된 문장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이제 도서관에 레포트를 쓰러 갈 겁니다. 고래까라 도서관에 레포트 카키니 이키마스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 그렇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약간의 독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독해가 이어지잖아요. 따라서 독해의 워밍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 블랭크, 즉 빈칸 안에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좋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와타시와 나는 니혼고노 베인교 오 일본어 공부를,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찾아봤더니 눈을 돌려봤더니 하지메루라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다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문장 안에 들어가면 좋은지 뒷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테모 오모시로이 코토 시리마시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본어 공부를 스타트하는 시점이 있고 시작하고 나서 그부터
그 이후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겠죠. 따라서 시작하는 행동을 하다, 그리고 시작한 후에, 시작하고 나서라는 시간의 순서적인 말로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뭐뭐 하고 나서 때까라, 뭐뭐 하고 나서 때까라가 쓰여 있는 3번 하진의 때까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라는 그 뒤의 사건으로 시간의 순서적으로 이어가는 표현을 쓰시면 좋은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해지네요. 어떠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다음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어도 니혼고 니와, 자, 니가 쓰였습니다. 어디 어디에, 자, 그리고 아리마스 동사 때문에 니가 쓰여 있죠.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어와 일본에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한국어도 니혼고 니와 아리마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가라다 노 나마에요 츠카우, 즉 신체의 이름, 신체의 이름을 사용한 결국에 고토바죠. 말, 언어, 글, 단어. 말, 언어, 글, 단어라는 뜻을 가지는 고토바가 닥상아리마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라고 쓰여지고 있네요. 신체 명사를 이용한 여러 가지 관용구들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싯대이르 히토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일본어에서는 니혼고 대화 가오가 히로이, 즉 얼굴이 넓다 또 이마스가 라고 말합니다만, 한국어 대화 한국어에서는 아씨가 히로이, 발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앞에 문장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몸 이름을 사용한 그런 표현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3이라고 쓰여져 있는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가오가 히로이, 아씨가 히로이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를 들면, 가령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번에 있는 다토에바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다토에바가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1번에 시카시 하면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 문장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반전되는 역접의 접속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접속사가 아닌 부사가 되겠습니다. 마다 하면 아직이라는 현재 상태, 아직까지가 안 먹었어요, 아직 몰라요, 혹은 아직 추워요라는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부사가 되겠고요. 자, 4번에는 역시 1번 시가시와 같이 바꿔 쓸수 있는 하지만 그러나라는 역접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장 살펴보도록 할까요? 맞다. 첨가의 접속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 또 니혼고노 일본어의 아시오 아라오 발을 씻다 또 이유 코토바와라고 하는 또 이유 명사, 명사 또 이유 명사 하면 뭐뭐라고 하는 뭐뭐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선옥 또 이유 센세라고 한다면 이선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발을 씻다 또 이유 고도바와 발을 씻다라고 하는 말은 나니까 무언가 와루이 코토오 야메루, 그만두다라는 뜻이죠. 자, 안 좋은 일, 나쁜 일을 그만두다 또 이유 이미 또 나왔네요, 그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한국어 대화 한국어에서는 발을 씻다라고 하지 않고 데오 아라오, 손 씻, 너 이제 거기서 손 씻어, 이런 말 쓰죠. 데오 아라우 또 이마스, 손을 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예를 든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실은 스킵하셔도 좋죠. 보통 예를 들어서 하는 표현은 필자의 주장에서는 조금 멀어집니다. 제가 독해적인 접근을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빈칸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 나온 단어가 도테모 가와이, 굉장히 귀엽다. 또
또 이따이 토끼와 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는 한국어고모 니혼고모 아 뭐가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똑같다는 얘기죠. 한국어도 일본어도 그렇다는 얘기고 한국어도 일본어도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저 서로 반대의 표현이 아니라 한국어도 일본어도 서로 같다라는 표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4번에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앞에서는 서로 다른 것에 관련된 예를 들었으나 지금부터는 그러나 하지만 같은 표현도 있어요 라는 역접의 의미인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우리 아까 역접의 그렇죠 시카시가 눈에 보이시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의 소레데라고 하면 그래서 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요. 소레니라고 하면 게다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맞다와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맞다 또 게다가 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와 그러면 이란 뜻에서 그러면 뭐 화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정리해 갈 수도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도 일본어도 어떠한 코토바를 사용할까요? 같은 말을 사용하겠죠. 따라서 같다라는 형용사 오나지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셨을 텐데요. 오나지다 한자를 쓰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나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때 나형용사는 끝에 있는 어미를 나로 바꾸어서 명사를 수식하지만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하는 나형용사가 바로 오나지다였죠. 명사를 수식할 때 나로 바꾸지 않고 어미 다를 그대로 제외시켜주고 떼주시고 어간만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단어였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2번 같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어간만으로 오나지 코토바, 오나지 클래스, 오나지 브랜드, 즉 같은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오나지는 어간만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나지 코토바오 즈카이마스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소레와 그것은 바로 매니 어떻게 해도 이따쿠나이 아프지 않다 인데요. 한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입니다. 무언가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느낌이 바로 데모 데모 데모였죠.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다.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도 라는 표현은 바로 동사의 태형에 모를 붙여서 데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당연히 너타라는 동사 이레르를 넣어서 이레데모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매니 이레데모 이타쿠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을 공통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자 문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문법 맨 마지막에는 다섯 개의 문법적인 요소, 뭐 서술어의 어미 활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접속 사를 물어볼 수도 있죠. 자, 혹은 조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문항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약간의 독해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맨 마지막 21번부터 26번까지의 문항도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스토리로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